전문가님과 함께 현명한 마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도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좀 건강한 흐름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어제 이어서 오늘 좀 연속성을 보이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기관성 매수세가 이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2,700선의 안정권이 좀 유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면서 대형주 위주로서의 상승이 잘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일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에서 테슬라의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선물 시장의 상승세도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상승에 한몫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 섹터의 흐름들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수세가 오전장까지만 해도 매수세가 소폭이나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선물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웹더독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에서 음식료 쪽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하루는 음료 관련된 섹터의 상승세, 오늘은 음식 관련된 섹터의 상승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섹터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중대형 반도체 섹터의 흐름들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과 그리고 일본은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1%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보신 종목 있으실까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았나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관성 매수대가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큰 대형주보다는 좀 중형주 쪽의 섹터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SFA 반도체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SFA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및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2021년도 스마트폰 부품 섹터에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조금 주춤할 수 있으나 DRAM의 수요가 성장 기대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BNK 투자증권에서도 최근에 좀 리포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삼성발 수주로 인한 성장 기대감이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좀 반도체 섹터의 약세와 함께 조정이 보였다가 땅바닥 자리 다지면서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6거래 연속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반도체 섹터군에서 SFA 반도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바 있고요. 매수가는 6,9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들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 잡아보시면서 SFA 반도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목표가 지금 7,000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7,000원 잡고 가면 되는 걸까요? 네, 8,000원 잡아드렸습니다. 8,000원으로 잡고, 네, 알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